for the road all my life. Thirsty for adventure all my youth. Chasing all my freedoms down Liberty Avenue. 오늘 저녁은 족발입니다. 족발. 제가 보쌈 족발 환장하거든요. 영상 업로드 기념으로 저한테 족발을 사줬어요. 놀라시는데. 그거 보고 네가 찾아 나선 거잖아? 고척동 신라뮤지? 왜 안 돼? 다 있어. 왜 없어? 자. 돌려는 밥 먹든가 커피 마시든가. 나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구만. 그래서 미조 씨 픽업 갔다가. 근데 찬영이 괜찮을까 모르겠어. 저봐요. 그 시간 나면 지금 한번. 근데 지금 돼. 자. 서울 가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도 제가 코랑 입가 주변이 건조한데 피부가 진짜 갈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건조해가지고 하관 쪽으로 각질인지 피부 껍질인지 뭐가 이렇게 일어나요. 거든요. 친구들이 물갈이 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외국도 아니고 같은 한반도 우리인데 물갈이를 한다고? 외국 가서도 제가 물갈이는 안 해봤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드는 생각이 짐을 엄청 열심히 챙겨갔는데 폼클렌징을 안 들고 간 거예요. 폼클렌징 없으니까 호텔에 있는 어메니티 비누를 썼어요. 화장을 한 날이라서 세안을 좀 빡세게 했는데 화한 느낌? 따가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초를 바르는데 화장품 피부에 닿으니까 그때부터 막 엄청 따갑더라고요. 화끈화끈 하길래 이거를 시킬 거라고 친구랑 사이좋게 마스크팩 붙이고 마스크팩 하니까 이게 또 시원하고 해가지고 좀 가라앉는 기분? 마스크팩 붙이고 그대로 기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홍인이 돼 있는 거예요. 빨갛고 막 부어오르고 그래가지고 무슨 태양처럼 얼굴이 떠있는데 얼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아 이거 영상 찍어야지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혼자 영상을 찍고 친구를 보여주고 친구도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러면서 얼굴이 너무 빨간데 그렇게 여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 막 화장을 또 하고 너무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마스크 밑으로는 화장이 다 그냥 지워지고 다 떠있더라고요. 여행 왔는데 피부과를 들러야 하나. 서울에 모르는 병원보다 내가 다니는 병원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진짜 따가운 거를 참고 여행을 했어요. 피부가 뒤집어져서 좀 속상하네요. 광고 영상 업로드하는 날이라서 바짝 긴장해 있었거든요. 영상 업로드까지 마무리 짓고 마음도 좀 놓이고 긴장도 살짝 풀리고 쉴 만큼 또 쉬었고 해서 짐도 풀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 택배가 몇 개 또 도착을 한 거예요. 영상도 찍고 싶고 캐리어도 정리해야 되고 제가 15분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언박싱부터 할지 짐부터 풀지 뭐부터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는데 택배 언박싱 214표, 캐리어 정리 133표입니다. 캐리어 정리부터 해야 됐는데 구독자님들도 언박싱부터 하라 하시니까 언박싱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뇌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무지성적으로 쇼핑을 좀 했어요. 부산 와서 택배 뜯을 생각에 진짜 얼마나 설렜게요. 언박싱 후루룩 하고 캐리어 까서 정리하고 언제 갈지 모르는 다음 여행을 기대하면서 또 살아가야겠죠?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택배 언박싱부터 후루룩 해보겠습니다. 또 샀어요. 세인트 제임스 민카이어 스트라이프 티셔츠 유명하잖아요. 20대 초반부터 몇 장째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주구장창 입고 있는 티셔츠고요. 이것저것 다 입어봤는데 민카이어의 이 얇은 가볍게 착 떨어지는 그 느낌이 좋아서 민카이어만 입어요. 파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입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초록색이 민카이어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연두색, 녹색 이런 것만 나오고 진짜 찐 초록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지금 계속 파란색만 사서 입고 있는데 기존 생제가
많이 해져가지고 뉴생제를 또 몇 년 만에 다시 또 들였습니다. 항상 입는 X스몰 사이즈로 구입했고 처음엔 살짝 박시하다가 점점 빨수록 핏이 예쁘게 줄어들더라고요. 초반에는 이제 드라이를 좀 맡기다가 자주 세탁을 하다 보면 찐 파랑이 살짝 티미해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세탁기에 돌려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하얀 색깔 줄무늬가 노래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서 놓아줘야 돼요. 낡은 게 티가 많이 나서 그때는 이제 진짜 보내줘야 될 때라서 잠옷으로 홈웨어로 입고 있어요. 요새 입에 모탈을 달아서 제 말이 너무 많죠. 플랫폼 플레이스가 더블 컨셉에 입점 됐길래 실적 쌓을 겸 더블 컨셉에서 구입했고요. 민콰이어 18 테네스 테니스를 가격은 98,000원입니다. 저는 줄무늬 티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줄무늬 없는 제 옷장은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생제 로고. 저는 사실 생제를 이거 하나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 로고가 없다면 아마 생제를 안 사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잠옷으로 입고 있는 코로나 전에 구입한 생제 민콰이어. 똑같은 컬러, 똑같은 사이즈예요. 이 파란색도 물이 좀 빠졌고 흰 색깔, 배색 부분도 많이 노랗거든요. 이게 좀 느껴지시나요? 파흰 스트라이프는 표백제 같은 새하얀 게 생명인데 몇 년 입다 보면 이렇게 노래지거든요. 넉넉한 핏이 나오고요. 길이도 가랭이까지 오고 엉덩이 다 덮고 길거든요. 근데 이게 또 빨다 보면은 이만큼이나 줄어들어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한참 그때 병원 다닐 때라서 인스타 하면서 원로를 하고 있었는데 정원이 언니 인스타에 실버 플랫 슈즈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저게 어디 걸까? 너무 갖고 싶어서 뒤져봤는데 그것이 셀린느 제품이라서 구매 대행으로 8-9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그럼 못 사지. 빠르게 포기하고 대체품을 좀 찾아봤는데 레페토의 실버 플랫 슈즈였는데 약 4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레페토를 그 값에 살 거면 돈을 좀 더 보태서 셀린느 거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레페토는 좀 가격대가 애매해서 포기. 보세를 또 열심히 뒤졌는데 실버가 한끗 차이로 좀 싼티가 잘 나는 컬러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잘못 사면은 좀 은박지스러울 수 있어서 너무 저렴한 제품, 2-3만 원대 제품은 또 버렸어요. 그래서 초이스한 게 실버라는 도매 실버 플랫 슈즈였고요. 서론이 너무 귀여운 고가 도매 제품이라서 신발 주머니가 또 있네요. 이런 거 챙겨주면 여행 갈 때 싸가기 편하거든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와 15만 원 정도 했는데 확실히 저렴이들보다는 잘 만들어놨네요. 예쁘다. 딱 봤을 때 살짝 커 보여서 걱정이 되긴 한데 잘 만들었습니다. 배송이 너무 안 와서 내가 언제 시켰나 확인을 했는데 발렌타인데이 때 샀더라고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온 거지. 제가 3월 15일 아침에 서울로 출발했는데 그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걸 어찌나 뜯어보고 싶던지 저처럼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배송이 한 달씩이나 걸리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영업을 못 뛰겠어요. 볼이 좀 넓어가지고 살짝 크네요. 발볼이 넓어서 플랫 슈즈 이런 거는 한 사이즈 크게 신어가지고 주문하면서도 작으면 어떡하나 235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230으로 시켰는데 230이 살짝 크네요. 버클로 조절하니까 또 괜찮긴 한데 더 튀어나오고 또 좀 보기가 싫으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썬티 안나기 진짜 잘 빠졌어요. 인스타 사진 간의 수공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인스타 사진 한번 노스페이스 시티 칠러 자켓 다크 그레이 컬러고요. 서울 가기 전에 샀는데 여행 가 있는 동안 도착했더라고요. 어제 집에 도착하고 못 참겠어가지고 하나 뜯은 게 이거거든요. 산책하고 운동 가고 운동할 때 가볍게 입으려고 산 옷이긴 한데 너무 얇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가격이 있어서 좀 도톰할 줄 알았는데 많이 얇습니다. 두께감이 거의 뭐 비옷 수준이고 85 사이즈, 20 사이즈
구입했고 라인이 안 들어가가지고 좀 낙낙한 핏이 나긴 한다. 이게 또 좋은 게 주머니는 많아요. 윗주머니, 옆주머니 끼어져 있는 거 아니고 따로따로 두 개 해서 주머니는 총 4개고요. 윗주머니는 찍찍이로 돼 있고 옆주머니는 자크 없이 그냥 이렇게 뚫려있어요.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이 넉넉한 이 핏을 또 조절이 가능하고 저는 이렇게 낙낙하게 입고 싶어서 이거 스트링은 안 좋았어요. 길이가 딱 팬티 밑선까지 내려오네요. 레깅스 입어도 엉덩이는 안 가려질 길이. 길이는 짧아요. 짠! 바로비움이라는 클렌즈 주스고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클렌즈 주스니까 내가 아는 그 맛이겠거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한 포를 마셔봤는데 세상 맛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마시니까 망고 맛이 나가지고 성분을 보니까 망고랑 애플 망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맛있는 거였어요. 한 박스에 3만원대더라고요. 너무 비싼데 싶어서 망설이던 찰나에 자사몰에서 두 박스 사면은 머그잔 하나 챙겨주고 미니멀로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를 사은품으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박스에 주스 10포 들어있거든요. 두 개에 2만원대에 팔더라고요. 뭐 1일 1식 같은 단식이나 굶는 다이어트용으로 산 건 아니고요. 맛있고 마침 할인도 하고 구성도 좋아 와서 사봤습니다. 서울에서 진짜 한 분도 못 만났어요. 한 분도 못 뵈고 캔디는 친구들이랑 나눠먹고 왔어요. 캐리어는 하이시에라 건데 자크가 단단히 고장이 나서 여행 때마다 되게 불편해가지고 캐리어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Every time I hear a phrase my mother used to say to me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I get the feeling I need a little taste of 슬프단 걸 알아 내게 처음 말하니까 울고만 조금 더 작겠어 내 엄마 이게 이런 일은 안 얼굴 각질이 더 심하게 벗겨지고 있어서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건드려 보려고요. 붉게 부어오르고 따가운 시기는 이제 지나서 그냥 문대 보는 거죠. 주말까지 직콕을 하기로 했거든요. 여독을 좀 빼려고요. 새벽에 망고 주스 먹다가 훑어가지고 카페트 다 버렸어요. 망했다. 닦아도 안 지워지고 완전 망했어요.
crushing conversation. Steam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Coming up off the stove. Photographs down the staircase. Showing our stories unfold. And every time I hear a song. I'll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수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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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수밀로 와요 일로 와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야, 일로 와. 옷 갈아입자, 소름. 하면 돼요. 일단 해보죠. 그치 하이파이브 간식 축하 간식 축하 간식 축하 앙 하이파이브 앙 신발을 한 켤레 더 샀답니다. 좀 크림색이 많이 심하네. 오빠가 나오셔서 근데 이 프로그램 그때 로꼬 씨가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남는 게 작업하고 보고 싶어요. 이렇게 재범이 형이 너무 똑같아. 인풋 신발에 인벤트 넣으면서 엄청 어렵게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곡도 다른 우리가 잘 맞는 딱 맞는 곡이 있을 것 같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로 힙합하시는 분들 그렇게 작업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비비고 오돈 잡채 하나 딸기 펌킨티 다 마셔가지고 이번에는 우엉차로 사봤어요. 노브랜드 물티슈 두 개 샀고요. 물빅 생수 하나 제로 콜라랑 스프라이트 제로 하나씩 샀고요. 비빔면 할인하길래 한 봉다리 샀고요. 생크림 카스테라 하나랑 흰우유 두 개 미역국 끓여 먹으려고 자른 미역 사봤고요.
by my table. I pick up the phone.어때? 지금 시간은 새벽 2시 52분이고요. 자다가 너무 시끄러워서 깼거든요. 윗집에서 파티를 하는지 쿵쾅거리고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조금 조용해졌는데 깬 김에 25, 21 한 번 더 보려고요. 어제 밤부터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스테라 조지려고요. 응. 왜 이래? 내 마음이 그 사랑 말고는 하나 더 준다고. 아버님 문제야. 가! 정신 차려. 세고 청순 거꾸리였어. 결혼하면 손 지져드려요? 한마디 하면 총알 세 마디 말고!
샤프팔 매직핸즈 후라이팬이랑 웍 하나 샀어요. 제가 다 뒤져봤는데 지마켓이 제일 저렴해서 지마켓에서 샀어요. 이제 5분 동안 뜸 들여 줄게요. 무엇을 보냐. 이번에도 상은 그녀의 차지였죠. 오, 예, 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심지어 엄마까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원이 기자들이 유명한데 이와 같은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금원교의 고향을 이룬 걸로 멋있지 않나. 야망에 가득 찬 아내와는 달리 그는 큰 욕심 제가 좀 더 맛있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웃되어버린 지원. 근데 홍지원은 이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지. 괜히 그 소리 한 번만 나오면 가만 안 둔다 했나 안 했나? 어디에 그만둔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저도 오늘부터 훈련 참여 안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아니 뿌리밖에 없었는데. 야 레몬도 엄청 고발됐어 여기서. 아니 나 물에 담가서 먹거든. 근데 텀블러를 찢어 나온 거야 내가. 할로. 어디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우리 뭐 후닥방 까먹어 잠들었거든. 인정하게? 요즘 세상에 아이가 그거야? 양수생. 엄마만 못하겠지만. 김치를 언니랑 진짜 많이 꺼냈다. 너네 젊어? 정빈이가 누구야? 애기 이름 그런가 봐. 정빈이요? 남자애기라서. 언제 찍었대? 빠르게 생겼다. 오늘은 또 누구랑? 진짜 죽으랑.
어 맞다. 고기 좀 먹고. 아 고기 얼마나 많이 먹게요. 아니 짠 고기. 맞아. 고기 말고요. 짠 같은 거요. 밤에다가 딸기잼을 아니 너도 50까지밖에 못 딸겠다. 우리 짧고 굵게 딱 70까지만 달자. 떡칠을 해줬네. 그러면 형 뭐 하지 안 되겠냐? 그러게. 응, 좀 봐볼까? 더 해보자. 여보, 해드리는 거 아니야. 잘먹었군요. 사실, 니 근데 계획 짜서. 내가 너무 바빠서 계획을 안 세우고 왔거든. 그러니까. 아, 난 니가 엄청 지도에 표시 많이 했죠. 난 너무 바빠. 그래서 우리의 여행은 이렇게 됐네. 썸네일 이걸로 했다. 뭐야? 낌? 그러는가? 내가 뭐지? 이런 거는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무 사겠지. 2,000원 정도. 이게 뭔지 몰라. 돈가스야? 어. 맛있어? 엄마, 몇 개 될까? 맛있어. 하나 더 시켜야 될까 고민했어. 맛있어. 이걸로 하면 잘했어. 오늘 첫 끼다, 첫 끼. 이거 필라테스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브런집 가서 반지팡 먹고 헤어졌죠. 나는 좀 어지럽더라니까. 괜찮네. 아무때나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한다. 여기 오늘 좋네. 오늘 좋네. 오늘 그거보다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거 먹거리가 유행이야. 꼭 표가 많아서 좋네. 한 바로 좋네. 엄마랑 아까 줄 수 있을까? 주말엔 저 신호등까지 줄 수 있다. 정극적으로. 근데 난 큰 건 싫어. 이거? 야 힙, 야 지하스럽다. 지하스럽다. 지하에 맞잖아.
안녕하세요. 어? 와. 옷이 많이 폈어요, 최근에. 아, 네. 이제 그만해.